우리 아이들 협박하도록 절대 쓰지 마세요. 사과해야 됩니다. 꼭 사과받을 겁니다. 당신들한테 무릎 꿇을까지 꿇은 우리예요. 대체 왜 그게 정치적으로 이용이 돼야 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, 이 세상 떠난 아이들 살아 돌아올 수 없지만 저는 5개월 임산부입니다. 이 아이를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키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. 국회의원들의 선의에 의한 부모로서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오늘 나경원 대표께서 사실을 말해주셨죠. 저희 아이들의 목숨과 거의 한 직업입니다. 정말 비굴하게 무릎까지 꿇으면서 힘들게 온 자리입니다. 본인들 손주 손녀라도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. 지금 이런 현실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. 저희 아이들 이름만 들어도 먹먹해서 눈물만 나는데 왜 저희가 발로 뛰고 왜 저희가 호소하고 왜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만드는 건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. 도대체 얼마나 저희를 더 비참하게 만드실 건가요? 남겨주고 싶은 마음입니다. 앞으로 살아갈 아이들 지켜달라는 의미입니다. 그것도 하나 못하면서 무슨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. 저희 아이들 갖고 협상하려 하지 마시고 똑바른 정치다운 정치 해주시길 바랍니다. 이렇게 사용하라고 뒤에 박자 붙여서 아이들 돈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. 지금 여기 있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. 대한민국에서 제발 아이들 조금이라도 안전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. 그렇게?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? 선거 때 되면 표 받기 위해서 국민들 앞에서 굽실거리고, 지금은 국민들이 무릎 꿇어야 되고, 도저히 이 상황 지금 이해 안 되고요. 분명히 똑바로 나경원 대표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저희 부모님 잘 생각하고 있고요.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. 대체 왜 그게 정치적으로 이용이 돼야 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, 이 세상 떠난 아이들 살아 돌아올 수 없지만 저는 5개월 임산부입니다. 이 아이를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키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. 다른 부모님들도 남은 아이들이 다 있습니다. 그 아이들 어떻게 이 땅을 밟고 살아갈 수 있을지요. 나경원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에 민식이 어머님이 많이 울고 계십니다.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정치요?
정치인들이 해야 될 게 아닌 것 같습니다.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국회 들어와서 국회의원님들도 만나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정치 국민들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우리 아이들 이름 거론하신 거 사과해 주셔야 합니다. 부탁드립니다. 우리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거론하신 거 사과해 주십시오. 소위까지 올라오기 너무 힘들었습니다. 어제 태우유찬이법과 한유리법은 통과하지도 못했습니다. 그렇지만 속상하거나 울지 않았습니다. 문제점 저희가 던져줬으니까 나머지 해결하시기를. 저희는 지켜볼 것입니다. 정치에 대해서 몰라서 이런 대접을 받는 건 아닌지, 이렇게 양쪽에서 미움만 당하다 버려지는 건 아닌지, 왜 내 떠나간 우리 아이들이 불러주고 싶어도 마음 아파 불러줄 수 없는 우리 아이들, 당신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됐습니다. 당신들이 먼저 이런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수정하고 관해 나갔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 일을 어쩌고 너무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다. 저희 가족들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 무릎 꿇으며 당신들한테 빌릴 없었습니다. 우리 아이들 이용하지 마십시오. 당신들을 그렇게 하라고 낳아주는 우리 이름, 우리 아이들 이름 대준 거 아니란 말입니다.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 주어진 그 자리입니다. 우리 아이들 협상카드로 절대 쓰지 마세요. 사과해야 됩니다. 꼭 사과받을 겁니다. 당신들한테 무릎 꿇을까지 꿇은 우리예요. 사과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